마린텍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린텍 어떤 회사인가요? 아, 마린텍은 우뭇가사리에서 그 바이오선 소재를 수출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마스크팩 만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세상에 없던 천연 바이오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스크를 갖다가 이 회조류인 우뭇가사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뭇가사리를 이용하면 이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우뭇가사리가 이제 이 섬유를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섬유하고 좀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 천연 소재가 아니라 이런 이게 굉장히 미세한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조직 미세한 조직 가운데 저희가 이 구멍이 통하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미세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거 만들게 된 거죠. 마린텍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일단 그 마스크팩을 지금 이번에 만들어서 뭐 지난주에는 K-Con이라는 행사에 시대와 같이 가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와서 지금 저희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부분도 굉장히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마스크팩은 판매가 굉장히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헤파 필터 보건용 마스크는 현재까지는 세상에 없던 기술이고 저희 연구진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그 신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그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 소재가 이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이 마스크팩 이 소재는 베스티안 화상재단에서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지금 화상치료제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그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뛰어난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기존 제품보다 가격도 월등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뭐 저희는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제 제품이 너무 좋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더니 다른 건 비싼데 이건 너무 싸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싸게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나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다른 부분에 없던 것 때문에 월등히 좋은 거니까 가격이 좀 낮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